했지만 영원히 니한테 지금 나간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너 몸에 정말 제대로 한 번 더 영가를 풀든 신이 오든 귀신이 오든 선생님들이 다 물려줄 테니까 겁내지 말고 그걸 저거 들고 있다가 흔들고 놀아. 네 마음 가는 대로 울고 싶든 뛰고 싶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. 그래야 니한테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싹 다 정리할 수 있거든. 그래서 진짜 신이 오면 어떤 신이 와서 너한테 깨우치라고 이런 현상을 주셨는지도 판단해 볼 거야. 알았어. 손녀 불쌍해서 지켜주고 살려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살려주실 거야? 좋게 해주려고 애군 걷어가려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. 할머니가 애군 걷어갈 만큼 힘이 돼? 그건 안 되지만 지켜주려고 왔는데. 그렇죠. 살머니도 죽었어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지. 이렇게 구천에서 손녀만 바라보고 있다. 내가 살아서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. 그렇죠. 죽어서도 이것 때문에 살려진 피곤이요? 그렇죠. 다른 거에 사고나지 마라. 바람 불면 날아갈까, 비가 오면 다 젖을까. 죽어도 이 손녀 걱정이고. 내가 키울 때도 그렇게 그렇지. 키웠어. 그렇지. 응. 맞아요. 응. 그래서 할머니 죽고 나도 이 손녀가 잘못될까 싶어서 혹시나 어떤 병거가 생길까 봐 와서 지킨다는 게 할머니도 힘들고 맞습니다. 우리 손녀도 힘이 든다. 할머니 오늘은 손녀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할머니도 헐헐 날아 좋은 데 갑시다. 예. 할머니가 좋은 데 가셔야 복 많이 드려줘야 우리 손녀도 건강하게 살 거 아니야. 이제 안심 놓고 그렇지 가겠어. 알겠어요. 예. 그래 우리 손녀 아픈 거 이라 할머니 그걸로 닦으세요. 허리도 이렇게 닦고 아픈 데 있으면 다리도 닦아가고 머리도 닦아가고 예. 그래서 할머니 책 한 풀고 한번 닦아가 봅시다. 예. 내가 그래서 할머니 옷 주려고 내가 할머니 옷도 한 벌 샀다. 아이고 이거 너를 들고 실컷 놀고 예. 손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인도해 줄 테니까 걱정 마셔요. 네. 알았죠? 안심하겠어. 예 실컷 풀어봅시다. 누구실까? 언니. 언니가 살아 생전에도 여진이하고 지냈고 의지하고 살았는 건 알지만 죽었어도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 되겠어요? 그거는 잘못했는데 얘가 너무 안쓰러워서 뭐가 안쓰러워? 얘가 사는 게 나갔고 그래서 왔는데 얘가 안 알아줘. 안 알아주지. 언니가 죽었으면 왜 자꾸 보일까 들릴까만 생각했지 언니가 뭐 때문에 온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유를 안 찾으려고 하니까 답답했죠. 그래도 살았을 때 마지막까지 이 동생을 생각했으니까 죽었어도 그 마음이 있으니 이 아이한테 올 수밖에 없었고 사랑같이 좀 살아라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언니도 그런 형편은 못 되고 오기는 왔는데 그런 형편을 못 되다 보니 지켜볼 수밖에 없어. 그렇지. 오늘은 내가 다 일러주고 이제 여진이도 알았으니까 언니는 좋은 데 가요. 이거 오늘 옷 한 벌도 받고 여기 차려놓은 음식들 기구 식사하고 오늘 연구라고 출근해 줄 테니까 좋은 데 가자. 갈타니 술 한 잔 먹어. 자, 술은 한 개만 먹고 밖에 나가서 드셔야 돼. 먹으면 안 돼. 나가서 먹어. 이거 술 따라 나가자. 보고 싶으면 따라가. 계속 풀어. 누가 오든 선생님 다 해주고 마지막에 또 해줄 거니까 또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일 다 해. 가자.
많고 많아. 어, 여자들 중에 얘가 딱 마음에 든다. 그래서 따라왔는데 사랑하는 원앙 상사네. 상사병 귀신이네. 그거부터 살 거야? 어. 니는 남씨도 아니고 윤씨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잖아. 아무 상관 없잖아. 나 얘 너무 사랑해서. 어. 니는 얘를 사랑해도 얘는 니를 몰라. 그건 모르더라고. 어. 그 어떻게 사랑을 해? 사랑을 뭐 같이 해야 재밌지. 어. 그래서 니가 얘 잠 잘 때마다 밤마다 스르르 들어가서 어 온몸 이렇게 타고 덮으니까 얘 맨날 가위 눌리고 깜짝깜짝 놀래고 식은땀 흘리고 맨날 잘 때마다 품고 빨간 옷도 좀 줘라. 어, 멋있나 멋있나 보자. 네. 오, 멋있네. 그래서 어떡하냐? 오늘 그거 입고 가야 되는데. 아가 살 거라니까. 그냥 살 거야? 응, 살 거야. 어, 너도 너 인생도 불쌍해. 응. 청춘 가고 사고도 가고. 어. 그래서 온몸 다 부셔치고 누군가가 빌어는 줬다 하나 네 온정이 안 풀리니까 거기서 떠돌다 보니 이 아이가 마음에 들어 파고드는 거고 귀열이 열려 있으니까 따라드는 거고 보고 보니까 더 좋고. 근데 오늘은 안 되겠다. 너만 가면 여친 아무 문제가 없어. 아니야. 안 가? 안 가. 그럼 강제로 보내? 안 가. 절대로 안 가. 나 어떻게 하면 갈 건데? 어? 근데 얘랑 사주니까. 그래? 어. 그럼 강제로 태워야겠네. 어, 가둬야겠네. 어? 그래? 응. 순순히 말들을 해. 아니야. 갈게요 해놓고도 안 갈 거고 여진이 마음도 닫고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어, 어디 가서 구탈람이야 해보고 마음 좀 열라면 하지 마라. 방법을 아예 못 찾도록 네가 다 막았잖아. 네가 잡신 서주신이고 네가 장군하고 싶고 대감하고 싶고 그치? 네 좀 못됐다. 나 못됐어. 그래서 너는 오늘 죽어야겠어. 머리도 찌르고 어, 몸에서 안 나갈 수 있나 찌르고 그렇지 관절마다 다 찔러 못 쓰게 골반 골반도 찌르고 제일 여기가 제일 문제네. 어. 갈게. 어? 그래도 갈게. 안 가? 갈게. 여진아 천천히 눈 떠서 얘를 봐. 첫째는 원앙 상사 허주신입니다. 사랑해서 몸에 왔던 그 허주신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장난을 친 겁니다. 조상을 앞에 두고 이 조상들은 이 원앙상사가 이 아이를 해칠까봐 들어오게 된 거고 내 조상과 다른 귀신이 저 몸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. 그 허주신은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 몸에서 장난을 칠 거기 때문에 가장 문제였던 거죠. 최근에 이제 죽었던 언니가 가장 가까이 보이는 거는 지가 제일 많이 아는 언니고 느끼니 빠르니까 그 언니도 별 해를 끼치려고 온 건 아니에요. 네가 연가 느끼는 거 그대로 느껴지지. 눈 하니까 눈 아프고 귀 하니까 귀 아프고 다른 사람이 보면 쇼한다고 할 것 같지. 네가 안 되고 보면 네도 쇼한다고 말할 거지. 근데 어때? 죽을 것 같지? 조금 누워서 편안하게. 얼만큼 살고 싶은데? 뭐? 많이? 응. 진짜 한 번이라도 사랑받고 살고 싶고 사랑하고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.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? 여기가 쉽게 말을 하면 귀신 집이야. 여기가 막혀서 죽을 것 같아.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어디가 아프면 여기부터 제일 먼저 아프고 집을 부셔야 안 살겠지? 여기? 호, 너도 속으로 다 가라 그래. 지금은 살해자 몸에 정말 그런 영가가 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테스트 하는 거였고 그 다음 이 몸에서 빼내서 천도를 하려고 테마의식을 한 겁니다. 눈 감고 네가 어떻게 놀든 울든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또 한번 해봐. 아이고 힘들지? 이거 딱 들어야지. 누구야? 동자. 동자야? 어디서 왔어? 하늘에서 왔어. 하늘에서 왔어. 어. 동자가 왜 왔지? 엄마 지켜주려고. 엄마지 어떻게 알지? 옛날부터 왔는데 어.
몰랐어. 태어날 때부터 엄마 지키려고 와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몰랐지. 누가 지키라고 보냈어? 저기 할머니. 저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지키라 그랬지. 근데 엄마가 안 알아주니까 너무 속상했지. 엄마가 마음 몰라주니까 할머니도 안 나고 아버지도 안 났어. 그치? 동자가 엄마 죽지만 말고 살려면 너게끔 지키고 있었지. 그러면 지금부터 엄마도 기도하고 인정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거니까 동자도 할머니 화푸세요. 할아버지 엄마 말 잘 듣는데 화푸세요. 엄마 지켜주러 가요 하고 할 거지? 네. 가자. 근데 엄마 체력이 안 돼. 오늘은 그래 있다는 거 알아라고. 예. 이렇게 일러주는 거야. 여진아 이게 신이다. 오니까 어때 기분이? 몰랐던 거 아는 거 같아. 그치? 뭔가 신세계를 본 듯하지. 깨우친 거 같지? 그래서 기분 좋고 이제 살 수 있다는 용기 생기고 그렇지 않아? 지금부터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 명도 주고 복도 주고 네 소원하는 바 이뤄주신다는 뜻이야. 어떤 걸 주실지는 모르지만 이왕이면 복도 받고 명도 받고 돈도 받고 네. 재밌게 살자. 네. 남여진이는 새롭게 태어났다 하고 출발하는 거야. 네. 할 수 있지? 네. 알았어. 잘했어. 빙의라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신 때문에 신병을 앓다가 빙의가 온 거기 때문에 신을 잘 찾다 보면 이 빙의들은 자연스럽게 또 앞으로도 영원히 오지 못할 일이 생길 거고 그래서 퇴마를 먼저 하고 이제 자기 몸주 동자를 찾은 거예요. 그러면 이 동자가 지킬 거고 희망도 줄 거고 어떻게 살아야 했다 맑은 기운을 많이 줄 거라서 엄청 좋아질 겁니다. 살면서 제 고집에 인해서 신이 무엇인지 영가가 무엇인지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부정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퇴마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맑아진 것 같고 선생님 만난 인연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감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.